안녕하세요. Very nice. 최재혁입니다. 오늘 그거 왔어요. 촬영. 거기 연절미 TV. 여기 스튜디오. 아, 좀 늦었어. 위치를 잘못 알아서 딴 데 갔다 왔어. 빨리 가야지. 아, 근데 네. 이미 형 촬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선물이에요. 아니, 저요? 이미 촬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옛날에 받았는데? 맞아. 그거 누가... 캔버스 액자. 하루가 저 파랑이라서 아~ 그림 받아서 캔버스 액자랑 이건 제가 제작한 어. 마스킹 테이프랑 일부러 카드도 호랑이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수혁이 이미 촬영되고 있는데 혹시? 어? 이미 그럼... 촬영되고 있는 거? 이거 또 내리시면 어떡해. 급하게 구하셨네. 아니야. 이거 그거 실착 판매할 때 산 건데. 아, 그래요? 이거 바지도 있는데. 아, 진짜? 근데 이거 그거 엄청 길어요. 내 거라? 네. 이만큼만. 내 거는? 여기 있는데. 아 딩동 그때 우리 소네코시랑 할 때 너 뛰었었지? 언제? 2대0을 이길 때. 어, 홈에서? 아니? 아, 뭐 여기 울산에서. 선수들 거 되게 많겠네. 저 유니폼 50벌 있어. 진짜? 거기 20벌이 전동으로. 팔아 저거 거 갖고 있어서 뭐해. 팔아 근데 이름이 적혀 있어서 다 이름 다 써서 받아가지고 사야돼. 못팔 왜 이름 적어달라 해가지고. 근데 이동준 거 팔 정우시정이 아, 나 이제 카메라 울렁증 있어. 큰일 났네. 왜? 카메라 뭐 맞나요? 아, 나 내 카메라 아니면 울렁증 있어. 제가 중앙에 앉을게.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되거든요. 이거 주머니 넣고, 나 맨살로 넣어야 돼? 아니, 그렇게. 아마추어에? 아마추어지, 나는. 그럼 어떻게? 그 찝어, 옷을. 아, 근데 저 마이크만 보고 있는데 비싸더라. 멋있게 하고 왔어. 아, 왜 이렇게 멋있게 왔어? 그래, 야, 네가 지금 뭐냐? 그러니까. 어? 뭐냐, 너? 아니, 도훈이가 촬영해야 될 것 같아, 지금. 도깨비 공유야? 그러니까. 진짜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? 그래, 나 근데. 공감했네. 아, 이번에 그 인스타 사진 찍은 거 딱 봤는데, 바로 그냥 누가 봐도 도깨비 놀렸더라고. 그냥. 바닷가 앞에서 알지, 그. 하도 아, 진짜? 저 20년도인가? 그럼 나 있을 때 있는데. 20년도는 우리 또 아침 운송할 때. 그니까. 그때 좀 재밌었지. 머리 엄청 길지? 진짜 많이 길다. 장난이지. 아, 나 좋아하니까. 그래. 내가 좋아하니까. 하나, 둘, 셋. 그니까 찍으면 되지. 찍을래? 그 영상 언제 올라가요? 1월에. 1월 네. 언제? 둘째 주. 누가 첫 번째? 우리가 두 번, 여기가 두 번째? 베리나이스 해줘. 봐. 하나, 둘, 셋. 내 일품도 갖고 와봐. 난 내가 들고 있을게. 알겠어. 아, 이거 있어? 아, 이거. 난 내가 아, 너무 쎄고 것만 좀 하는 것 같은데. 아, 기분이 저 별로 안 좋네. 뭐야, 이거? 그렇지. 이걸 샀어요. 저 선물 받았어요. 아, 줬지, 너가? 아니, 근데 이거는 친구가 생일 선물 줬어요. 아, 생일 선물 어떻게 이런 걸. 핑크네. 아, 맞아. 내 일부러 안 챙겨봤어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디 갈 건지 아직 모르지. 어디 가? 일단 삼산 시내 쪽으로 가자. 가서 열어 있는 데로 가자. 징기스 아직 해? 그 사장님 내가 징기스 처음 간 거 알아? 근데 중요한 거 아니지. 미안해. 중요한 건 아니긴 해. 그 무슨 상관이야. 그러니까 나도 미안해. 일단 브라더 가봐. 가보자요 일단. 갔다가 거기 일단 없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확실히 형 뭔가 울산 오니까 좋다 기분이. 기분이가 좋아? 기분이가 좋아 그냥. 삼산 지킬 사람이 없잖아. 너가 안 지키니까 다 돌아다니잖아 애들. 마음이 너무 좋아. 나중에 기회 되면은 진짜 울산에다가 나 커피숍 한번 해보게. 좋지 형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고. 형은 울산에서 뭐라도 하면 잘할 것 같아. 진짜 너. 느낌이? 형은 내가 볼 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. 근데 너 가고 나서 울산에서 커피숍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다? 진짜? 좋은 데 많아? 좀 약간 이쁜 데 있잖아. 진짜 엄청 많이 생겼어. 우리 맨날 기껏 해봤자 저쪽에 여기 골목에 있는 거. 아, 스컹크? 거기 가고? 거기도 많이 가지 아직도. 근데 진짜 많이 생겼어. 몇 년 만에 와? 한 2년? 그냥 개인적으로 오는 거. 개인적으로 한 2년? 올 일이 없지 아예. 맞아요. 근데 너 2년밖에 안 됐어? 근데 되게 오래된 거 같냐? 그만큼 내가 형 항상 맨날부터 있다가 가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지. 그런가? 엄청 오래된 거 같네. 근데 약간 형 이게 내가 진짜 오랜만에 왔잖아. 솔직히 잘 안 하시더라고. 왜냐면 좀 멀기도 멀고 약간. 그치. 근데 지금 딱 내가 막상 와봤잖아. 그 어떠한 계기가 됐던 간에 뭐 촬영 때문에가 됐던 간에 뭐 때문에 왔잖아. 오니까 좀 가끔씩 와야 될 것 같아. 심리적 안정감이 마음이 편해. 또 와야 될 것 같아. 오니까 막 옛날 생각나지? 엄청 많이 나지 진짜. 옛날에 가본 곳 어쩌다 가면은 생각나니까. 맞아. 근데 넌 여기 되게 오래 있었잖아. 뭐 되게 오래냐. 나도 내년이면 너랑 똑같은데.
형은 진짜 오래 있는데. 형 원래 근데 한 팀에 좀 오래 있는 스타일이야. 어, 나 한 팀 오래 있는 스타일이야. 나중에 울산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나 보네. 어, 그럼. 야망이 있어 보니까. 어, 뭐라도 시켜주겠지. 어, 야. 저 코치. 정 코치. 같이 합시다. 너 자격증 몇 개 있어? 아직 하나도 없어? 어, 나 이제 내년부터 이제. 슬슬 준비하게? 어, 이제 준비해야지, 이제. 너도 지도자 할 거? 해야지, 형. 왜? 하고 싶어, 나는. 아, 그래? 응. 잘할 것 같긴 해. 그럴까? 왠지 그럴 것 같아, 아닌가? 아니, 좀 야망이 좀 있긴 있는데. 지도자로? 나도 은퇴하기 전까지 다 최상의 레벨 담아야지. 아, 갈람차 진짜 오랜만에 본다. 타야지, 너 울산에 왔으면. 아, 형, 내가 못타, 이거. 어, 야. 어? 울산에서 갈람차를 타면서 선수들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괜찮겠다. 그것도 나쁘지 않지. 그치? 그리고. 한 바퀴 돌면서 야, 이렇게 막. 아, 근데 꼭 막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다고.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아, 그치, 그치. 오히려? 어, 어. 나도 한 번도 안 타봤거든. 나 저 좀 무서워해가지고. 그럴 수도 있겠다. 어. 야, 여기 삼성 시내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. 아, 아, 다 내 구역이었는데, 여기. 아, 넌 해바라기 모르지? 뭐, 영화? 아,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있어, 있어. 해바라기 일식집, 오마카세. 모르지. 저기 있거든. 선수들 어. 저기 많이 가. 너 있을 때 갔던 것보다 이제 새로 생긴 데들이 많이 가지. 안 열었으면 어디 가? 야, 여기야, 여기야. 안 열었다. 안 열었다. 그냥 돌아볼까요? 아, 돌아보고. 여기 안 열었다. 여는 데가 있지 않을까? 여기 브라더, 승현이가 추천해줬거든. 아, 진짜? 아, 진짜 맛있더라. 깜짝 놀랐어. 여기 앞에도 맛있는 거 있었는데? 어, 고반. 돼지? 어, 고반 여기도. 고반 여기. 아, 이거 맛있어? 어, 여기 맛있어. 이거 닫았네. 닫았나? 하나? 야, 쳐봐야겠다. 영업 중인데? 아, 그래? 어. 와. 보쌈 진짜 여기 맛있잖아. 여기? 어. 형 지금 안 먹어봤어? 보쌈집? 몰라. 보쌈은 우리 영훈의 집. 무슨 소리야. 아, 못 먹어봐가지고 내가 그거. 형 근데 저기 보쌈집 진짜 유명한데? 아, 진짜? 형 저기 진짜 오래돼 보이네. 저녁시간에 웨이팅 장난 아니에요. 아, 그 정도야? 그 정도야. 맨날 매일 늦게 가면 다 팔려서 못 먹고. 아, 그래? 어. 한번 가봐야겠구만.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팬분이 하시는 데거든? 어디 어디? 여기 자주 갔거든. 경기 안 가는 선수들 있지. 이렇게 모여가지고. 어, 난 옛날에 여기 많이 갔어. 여운. 오, 쟤 뭐 파는데? 그러니까 뭐 퓨전 음식? 그것도 있고. 내가 좀 오랜만에 오긴 왔나 봐. 자주 와야겠다. 그래. 한 2년에 한 번씩 와. 좀 자주 와야겠다. 아니 형이 놀아줄 거냐고. 오면 놀아주지. 야, 가끔 쉴 때 올까? 그래. 한번 이게 처음이 힘들어. 와보니까 좀, 여기, 여기. 어, 좀 와야 될 것 같아. 가. 형님. 그래. 고맙습니다. 그럼 문 어떻게 열어? 열어봐. 어떻게 열어? 이건가? 어. 야, 좋네. 밀면서 열어. 형님. 잘 가. 형님, 갈게요, 수혁이 형. 어, 또 언젠가 보자고. 아, 진짜 내가 놀러 올게. 그거 뭐지? 1차 훈련 갔다가 오면 내가 놀러 올게. 어디가? 우리 태국. 언제야? 28일인가? 우리 21일 날 포르투갈 가네. 어? 간다, 형. 고마워, 형. 어. 고마워요, 형. 잘 가. 나이스. 나중에 또 봐. 형, 들어가요, 고마워요. 어, 조심히 가. 아, 이제 동호 데려다 주고, 그 이마트 가서 옷 맡긴 거 있어서 자꾸 이제 집에 가야지. 내일은 서울 가야 되거든요. 내일부터 우리 글피까지 호캉스 한번 즐기러 가야지. 저랑 동호랑 이렇게 인터뷰한 거 궁금하시죠? 어, 연절미TV에서 보세요. 나중에 업로드 할 때 연절미TV로 가서 보세요. 더 재밌을 거야. 좀 뭔가 더 오래 찍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방 찍다가 나왔어. 이제 나는 여기까지 찍고 이제 내일 서울 가는 거 찍어야겠다. 끝.